네, 안녕하세요. 11월 6일 아침의 묵상.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. 본문이 꽤 길죠. 오늘 본문 제가 내용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.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낮은 자리에 환희입니다.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은 성경에 총 4권이 있습니다. 우리는 그것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. 각각 저자가 다릅니다. 마태, 마가, 누가, 그리고 요한. 이네 사람의 시선에서 기록된 예수의 모습은 이 기록한 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나 또 시점에 의해서 그 캐릭터가 무척 다릅니다. 기술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는 예수를 뭐 왕, 또 강력한 어떤 메시아 이런 걸로 표현하기도 하고요. 또 어떤 사람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의 모습, 사뭇 또 다른 어떤 형태로 예수를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. 요한복음에는 또 특별히 그 예수님을 몇 가지 비유로 또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. 뭐 나는 포도나무요, 너희는 가지다. 뭐 나는 생명의 물이다.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.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캐릭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. 자,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의 시선에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? 어떤 존재였을까?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에게 있어 이 예수란 오늘 제목과 같이 낮은 자리에 환희라고 할수 있습니다. 누가는 특이하게도요, 예수님의 행적 속에 등장하는 소위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. 그에게 있어 이 예수는 인류를 구원할 존재임과 동시에 또 인간의 몸을 입고, 그러니까 성육신을 하고 친히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형제가 되신 인격체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.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신 이 주님은 그 주님의 공생애는 모든 이들의 환희로 결국 귀결된다라는 것을 당시에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또 차별당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누가의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입니다. 오늘 말씀 첫 부분에 이제 이런 얘기로 시작되죠. 요셉이 로마의 호적 등록 요청에 의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한다라는 걸로 오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. 그런데 당시의 로마 제국은요,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잘 조직된 시스템이 있는 나라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그큰 제국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한데요. 그러니까 굳이 고향으로 가지 않아도 호적 등록을 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 정도로 시스템이 좋았다는 건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. 본문 4절에 언급한 대로 그는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죠. 또 3절 말씀처럼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도 모두 자신들의 고향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. 자,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, 하나는 요셉을 포함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고향을 찾아가서 호적 등록을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. 그와 동시에 요셉의 뿌리가 다윗 왕의 가문에서부터 시작됐다, 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도 합니다. 두 번째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고 또 예수님께서 후에 30년 정도 성장하실 나사렛에 대한 언급입니다. 그냥 고향 베들레헴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굳이 나사렛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지점인데요. 당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른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?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시작이 낮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. 가난한 동네에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굳이 말하고 싶은 거죠. 자, 이 누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이 인류를 구원하셨는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. 결국 아기 예수는 오늘 이제 7절 말씀에 언급된 대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. 이를 통해 누가는 이 예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낮은 자리까지 친히 내려가셨는지, 그리고 그곳에서 피어난 이 환희와 기쁨이 뭐 남녀노소, 지위고하, 빈부의 격차를 막론하고
인류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바탕으로 삼습니다. 자, 뒤이어 등장하는 인물들 누굽니까? 바로 목자들입니다. 자, 예나 지금이나 지붕 없는 곳에서 밤이슬 맞으며 일하는 직업은 꽤 힘들고 고됩니다만 그 당시 이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시받고 또 천한 사람들로 여겨졌으며 심지어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던 존재들입니다. 그런 그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가장 천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가장 먼저 또 알려졌다라는 것. 다시 말해 구원이란 이 사회적으로 어떤 부와 권력을 가진 일부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아님을 누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또 이제 예수님이 점점 성장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의 에피소드도 적혀 있습니다.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자기에게 태어난 첫 아이를 거룩하게 구별해드리는 이른바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입니다. 그런데 누가는 또 굳이 이 대목에서요 제사 제물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. 산 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 이걸 꼭 이야기하는데요. 제사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뭐 율법의 기준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아이가 드리는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제물이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허나 전체적인 글의 흐름상 재물의 내용까지 어떤 재물인 것까지 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. 저는 이 대목에서도 누가의 그 마음이나 주관적인 문체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. 구별되어 드려지는 예물은 그 크기에 따라 드리는 자의 부와 권력을 상징합니다. 큰 재물을 드리면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암소 뭐 어떤 뭐 더 덩치가 큰 어떤 그런 가축들 그런 것들을 드리면 그만큼 여유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요. 또 작은 재물로 점점점 내려갈수록 형편이 궁핍한 사람들입니다. 이 예수의 정결의식을 위해서 요셉이 이 비둘기를 구입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살림살이가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게 아니라고 해도요. 예수의 존재가 크거나 멋진 재물에 비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비둘기라는 초라한 재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서 지질이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예수 그리고 그가 드리는 초라한 비둘기 두 마리. 이 누가가 바라본 예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임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처럼 낮은 자리에서 모든 이들의 환호가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. 자,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예수 그 두 예수의 간극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? 내 안에 이 신앙, 내 안의 믿음의 이 기준이 그럴듯한 어떤 예배당 혹은 품위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 또 혹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멋진 인생으로 대변되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이른바 품격이나 격식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. 예수님은 오늘 누가의 표현처럼 화려한 등장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. 또 무사람들과 어떤 뭐 차원이 다른 큰 성공을 발판으로 사역하지도 않으셨습니다. 또 기라성 같은 인물들과만 교류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장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. 사실 그게 쉬운 길일 텐데, 그죠? 그게 더 높아지는 지름길이었을 텐데 말입니다.
가난한 육신의 아비에게서 태어나 마구간 말구유에 누워서 시대가 외면하는 목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나타나신 예수님. 또 더 드리고 싶으나 형편 때문에 고작 비둘기 두 마리로 만족해야 했던 작고 낮은 그 자리에서 인류를 향한 값없는 사랑이 드러났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랑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과연 어디에 그것을 흘려줘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.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낮은 자리에서 환희를 누리고 나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릇된 가치관이나 또 편협한 시각으로 이 예수의 탄생을 왜곡하거나 때로는 외면하지 않고요.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 그대로 사회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, 그분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그 모습 그대로 흘려줄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.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. 비둘기 두 마리 정도면 충분합니다. 감사합니다.